기존의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까? 주로 내부적인 관점에서 내부 경제적 가치 창출 목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에게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내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뭔가 혁신을 하면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돈도 벌 수 있을 거다. 이제 그걸 하려면 첫 번째는 뭐 모든 변화 관리에서 등장하듯이 변화를 전담하는 기구, 변화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고 창출 과정, 이제 plan to see의 관점에서 가치 창출 과정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변화 관리에서 거장이신 하버드 대학의 존 쿼터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에도 먼저 번역이 많이 되어 나왔습니다.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여러 종류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면 우리 투자 비사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투자를 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야 되겠죠. 이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된다. 근데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당연히 경영진이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 경영진마다 다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는 다릅니다. 어떤 분은 환경오염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어떤 분들은 장애인 고용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어떤 분들은 혁신을 통해서 소비자를 더 많이 늘리는 게 사회적 기여다. 가치가 다 다르죠. 두 번째는 자기 기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자기 기업이 만들어낸 문제. 우리가 기업 운영하다 보면 가치 창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죠. 예를 들어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쓴다. 종이를 굉장히 많이 쓴다. 생산 과정에서 물을 많이 쓴다. 또는 유통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를 너무 많이 해서 포장 같은 거 너무 심하게 해서 또 배송하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많이 쓴다. 이게 다 이제 생산하는 과정에서 희소한 자원을 많이 쓰고 사회적 가치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들이죠. 자기들이 유발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옛날에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인도 지역에서 콜라를 생산할 물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이 물이 풍족한 지역이 아니었나 봐요.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식수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 과정에서 사용한 물 사용량을 대폭 감축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하죠. 자기들이 창출한, 자기들이 유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순위 두어야 된다. 세 번째는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것. 경쟁회사보다 잘할 수 있는 것. 핵심 역량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 당연히 그 사회가 중시하는 것. 선진국 같은 경우는 환경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개발 국가는 환경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죠. 당연히 그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실행할 거냐. 이 사회가치 창출과 관련돼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한 연구는 제가 찾아본 바는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혁신에서 나온 연구 결과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다. 혁신에서 많이 쓰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맥락적 양면성이라고 해서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경제적 가치 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고 동시에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활동도 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구성원들한테 두 가지를 다 하라고 요구하면 힘들어하니 하나 하기 힘든데 왜 두 개씩이나 하라고 합니까? 라고 힘들어하니 아예 조직을 분리시키자. 기존 사업에서는 경제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새로운 조직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보자 라는 게 구조적 양면성 전략입니다.
내용을 다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책을 안 사오실 것 같아서 조금 사실은 우리 학회도 먹고 살 수가 있어서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맥락적 양이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스컴프워크를 하는 거예요. 업무 시간의 일부분을 떼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일을 하라. 여러 회사들이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통합적 사고를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려를 합니까? 우려를 합니다. 아니 회장님께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은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닙니까? 그건 1차원적 사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품질을 높이면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1차원적인 사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통합적 사고 또는 패러독스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구성원들이 품질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원가를 낮추는 거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지름길이다. 사회적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 중요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BM을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가정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구성원들이 기존에 있던 대안들 중에서 선택하기보다는 대안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대안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런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창의성을 결합할 수 있는 집단 지성 플랫폼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집단 지성 플랫폼을 활용할 때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내부 구성원들한테 그리고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그 다음에 그런 아이디어를 스크리닝을 하죠. 그 다음에 선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투자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방법을 쓸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개방적 혁신을 해야 된다. 우리 챕터 7을 쓰신 챕터 8인가요? 우리 박노영 교수님께서 챕터 5군요. 우리 5장 예, 요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쓰셨습니다. 조직 내부에 있는 자원이나 역량만 가지고 하려면 한계가 있으니 그 조직의 역량과 결합해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더 크게 창출할 수 있는 외부 주체들하고 협업을 해라. 주로 그 기업의 역량을 잘 알고 있는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데가 협업의 대상이 되겠죠.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외부와 협업을 하자. 구조적 양면성 전략은 떼는 겁니다. 그렇죠? 기존의 사업 부서들은 돈 열심히 벌고 새로운 사업 부서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서 별도로 사업을 해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이제 분화와 통합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할 때 기업들이 범하는 중요한 오류 중에 하나가 신규 사업 부서를 마치 기존의 성숙한 사업부 관리하듯이 관리하려고 한다. 그렇게 다 망한다는 겁니다. 신규 사업 부서답게 벤처 기업처럼 운영해라. 그래서 분화를 시켜라. 기존 사업 운영 방식하고 신규 사업 운영 방식을 달리해서 신규 사업 운영 방식에 맞는 조직 운영을 해라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통합을 하도록 하자.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을 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 부서는 당연히 자원과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사업 부서 대부분 가지고 있죠. 기존 사업 부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성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 부서가 신규 사업 부서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자. 분화 관련되고 통합.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써보자. 기존 사업 부서가 신규 사업 부서를 잘 도와주도록. 마지막으로는 이제 평가 보상 시스템 조직 문화의 창달인데 최고 경영자께서 아무리 우리 사회가치 창출 경영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게 평가 보상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돌아가서는 원래 했던 일을 한다.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고 얘기하죠.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비전이나 이념은 멀고 보상은 가깝다. 그래서 자기한테 어떤 보상이 오는지가 그 구성원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평가 보상 시스템에 반영을 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많이 기여한 사람이나 부서에 대해서 더 높은 평가를 해주고 그런 분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고 그런 분들이 승진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직문화창달은 꼭 사서 보셔야 됩니다. 조직문화창달은 조직은 협동 시스템이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다. 협동 시스템이다. 구성원들의 관계는 그런 협력 관계, 협동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쟁 관계이기도 하다. 경쟁의 장이다.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지, 또 누가 큰 권력을 쥐는지 경쟁의 장이기도 하다. 그 경쟁의 장에서 경쟁의 규칙이 되는 것이 하나의 문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제적 가치 창출 중심으로 운영됐던 조직은 누가 회사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줬나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승진시키고 많은 권력을 쥐게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조직 정체성이 보통 저희 이론에서 저희 분야에서는 조직 정체성 지향성 아이덴티티 오리엔테이션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셀프 인트레스트. 우리 조직이 돈을 많이 벌었다. 경쟁자를 이겼다. 이게 이제 셀프 인트레스트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스테이크홀더 오리엔테이션. 우리랑 교환 관계에 있는 주체들에게 우리가 많은 것을 줬다. 세 번째는 이제 공동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그래서 기업의 정체성을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국가, 인류를 위해서 더 큰 기여를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 라는 것으로 정체성 지향성을 바꿀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이 책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거는 책을 사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각각 앞쪽 자리에 우리 다른 함께 공저하시는 분들, 제작님 교수님들 좀 모시려고 합니다.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죠. 네. 이상현 교수님. 네, 한 6분 같이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